박승수 단장은 어떤 사람 같은데? 전 휴머니스트랑은 일 안 합니다. 야구는 제일 못하는데 미래도 없는 팀. 변화는 필요합니다. 신인 선수 선발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? 거기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. 스카우트에 몇 년간 사람 같은 놈 하나 뽑아온 적 있어? 우리 팀이 유망주 무덤이래잖아. 맨날 1순위 지명권 가지고 뭐 하는데? 국 끓여 먹어? 전례 없는 프로팀 스카우트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